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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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뉴스 정말 심층 분석 이 카드 왜 이런 거를 나타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슈퍼셀이 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슈퍼셀의 신규 카드 고스트 이렇게 나온다 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9월 이제 마지막 주에 뭐 거의 공개가 될 것 같다고 슈퍼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이미지에 맞게 슈퍼셀이 신규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카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공중카드입니다. 두 번째 지상카드예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라바 하운드 그냥 날아다니는 공중카드죠. 지상유닛 페카 걸어다니는 지상유닛이죠. 자, 이 두 가지에서 슈퍼셀이 혼합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메아리라는 효과인데요. 무슨 얘기냐? 카드가 죽고 나면 어떤 유닛이나 어떠한 효과가 활동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공중에는 라바 하운드, 죽으면 라바 펍이 나오죠. 그리고 자이언트 태골, 죽으면 폭탄이 터지면서 데스 데미지가 주어집니다. 자, 이 지상 유닛, 공중 유닛을 이제 죽음의 메아리하고 섞어서 유닛을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암흑마녀 라는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죠. 공중과 지상의 유닛을 합쳤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라바가 죽으면 라바폼이 나왔죠. 공중이 죽으면 공중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암흑마녀 지상 유닛이 죽었는데 박쥐가 공중 유닛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공중과 지상의 하이브리드 유닛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스트는 때리기 전에는 은신일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유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때리고 나면 이렇게 대포가 밑이 아닌 위에 들고 다니고 붕붕 떠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데 이 옆에 해골! 해골이 이 고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이게 진짜 실제로 나온다면 초혁명 혁명입니다. 왜냐? 이 고스트는 공중 유닛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골이라는 지상 유닛이 어그로가 끌리는 신 개념! 그러니까 지상 유닛이 이제는 공중 유닛이 어그로가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슈퍼셀이 요즘 공중과 지상을 짬뽕시키고 있는 이 메타에서 정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지상 유닛이 공중 유닛 고스트에게 어그로가 끌린다? 라는 엄청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스펠이나 공중 유닛을 꼭 섞어야 돼요. 지상 유닛만으로는 앞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카 쌍프대 나왔을 때 이 고스트가 나오면 페카 쌍프가 이 고스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물론 슈퍼셀이 힌트를 몇 개 주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개밖에 안 줬지만 해골이 지금 공중 유닛 유령을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모습 어마어마하거든요. 공중 유닛에게 어그로가 끌린다면 앞으로는 모든 덱에 공중 유닛 혹은 스펠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 유닛만의 덱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페카 메가나이트 덱의 카운터 덱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 지상 유닛이기 때문에 저 고스트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미니언 혹은 미니언 패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화살 같은 거를 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유령은 이제 그런 공중 유닛을 같이 쓰니까 한 방에 안정이 되려고 이제 뭐 메가 미니언 같은 걸 쓰겠죠. 그러면 다시 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번개를 뭐 써야 된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스트에 대한 신규 카드의 메커니즘 슈퍼셀의 큰 그림일까요? 아니면 그냥 엔젤의 큰 그림일까요? 만약 고스트 유닛이 정말 처음엔 은신이었다가 때린 다음에 공중 유닛이 되는데 공중 유닛으로 취급이 되는데
지상 유닛이 어그로가 끌린다면 이거는 정말 메타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겁니다. 지금 현재 슈퍼셀이 신규 카드를 지상 유닛과 공중 유닛을 자꾸 섞고 어떻게든 같이 섞기 때문에 한 번에 지상 유닛만의 덱, 공중 유닛만의 덱을 만들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고스트가 여러분들 정말로 공중 유닛이 처음에는 은신이고 때린 다음에 은신이 풀리는데 공중 유닛인데 지상 유닛이 어그로가 끌린다면 앞으로의 메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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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지겠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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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와, 하지만 정말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우, 그러면 정말 와, 그러면 공중 유닛이 없으면 이 유령은 안 풀리고 타워는 때리겠지만 그 전까지 지상 유닛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혁명이긴 한데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신규 카드가 나올 때 이제 슈퍼셀이 어떠한 식으로 유닛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중과 지상의 하이브리드 죽음의 메아리 효과까지 넣은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들이요. 앞으로 이 고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적용돼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엔젤의 신규 카드 심층 분석,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재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